여러분, 김나묵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여러분들 화장대 있으시죠? 저도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 다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안 써요. 사실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더 많죠. 몇 배는 더 많죠. 그래요. 화장품이라는 것이 사면 살수록 자기한테 더 맞는 제품이 생기고 자기에게 덜 맞는 제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치면 정말 실상 사용하는 화장품은 한 20개? 20개 정도? 안 쓰는 화장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 걸 후회하는 화장품들, 차라리 안 샀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제품들, 그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선물 받은 제품이나 아니면 랜덤 박스에서 나온 제품들은 제외하고 순전히 제 자비로 카드, 현금으로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요. 지금 보시면 화장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 화장대 왼쪽이고요. 뒤에는 립 제품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오른쪽입니다. 뭐가 보면 뭐 구석구석 있어요. 막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그러면 뭐 순서 없이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네. 바이파스의 프레쉬 알로에베라 토너. 이게 뭐 7세안법인가 7 뭐였지 아무튼 7번 바르는 토너라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 예전에 이걸 할인해서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았어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논알코올 제품인데 오히려 저한테는 이게 따갑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 바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하더라고요. 알로에가 얼굴에 안 맞았던 거였는지 뭐가 안 맞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거죠. 랑콤 블랑 엑스퍼트 쿠션 라이트 커버리지. 요게 왜 별로냐면 요게 라인이 두 개가 나왔어요. 라이트 커버리지 그리고 하이 커버리지 이렇게 나왔는데 하이 커버리지는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어요. 커버력이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촉하고 그리고 밀착력도 좋아가지고 건성인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 반면에 요 라이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하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곧 무슨 말이에요? 커버력이 제로라는 거죠. 이거를 바르면 피부 표현 굉장히 좋아요. 화장한지도 몰라요. 쌩얼 메이크업 가능해요. 근데 트러블은 당연하고 붉은기도 안 가려져요. 제가 코 밑에 붉은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르고 나면 바르기 전이랑 똑같아요. 어느 정도 톤 보정은 되지만 커버력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라이트 커버리지 할 바에는 하이 커버리지를 하나 더 살 걸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더레미디의 루트 테라피 로터스 루트 토너.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올리브영 하울에서 보여드렸어요. 완전 옛날에. 굉장히 신기한 토너예요. 거품 토너거든요. 거품 토너. 제품 자체의 성능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한테도 잘 맞는 편이었고 근데 거품이라는 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나올 때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토너는 화장솜에 발라서 닦아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설명서에도 화장솜에 1, 2회 펌핑한 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라고 화장솜에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번 화장솜에 짜잖아요? 그러면 바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냥 물타입 토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장솜에 흡수가 돼가지고 닦아내면 되는데 얘는 화장솜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솜 따로, 거품 따로 그런 점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리필이 하나 더 있는데 리필은 뜯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아직 다 안 썼고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놔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라나. 요거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파운데이션. 여러분 더샘 컨실러 좋은 거 아시죠? 더샘에서 그 컨실러를 파운데이션으로 만든다길래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정말 기대했거든요.
커버력 끝장납니다. 커버력 그냥 컨실러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건조하고 좀 두껍게 올라가고, 그래서 좀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좀 답답해요. 그래도 이거는 커버력이 안 좋은 파운데이션에 조금씩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놓은 거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딱히 그렇게 찾아서 막 섞어 써야지 이러고 그러진 않아요. 어휴, 그래 여기 노다지네, 노다지. 짜잔! 섀도우들입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에뛰드 신상 섀도우 리뷰한다고 막 샀던 건데, 이게 디어 마이 에나멜 아이즈 톡. 제가 보니까 7개를 샀네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뭐든지 처음엔 다 괜찮죠. 에뛰드에서 처음 내놓은 크림 섀도우, 거기에다가 용량까지 많고 그리고 발색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크림 섀도우라서 손이 안 가요. 크림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손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브러쉬로 바르면 잘 발리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수분감이 좀 높다 보니까 브러쉬로 잘 발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발라야 되는데, 손으로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루 섀도우와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림 섀도우를 쓰는 날에는 크림 섀도우만 써야 돼요. 베이스부터 포인트까지 모두 다 크림 섀도우로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크림 섀도우가 전혀 저랑은 맞지 않아요. 아무래도 섀도우는 파우더 타입이 최고인 것 같아요. 돈 아까워라. 보통 보면 거의 다 이제 제가 리뷰한다고 샀던 제품들이에요. 아, 신상 나왔다 사러 가야지 우다다다다다 가가지고 사가지고 발랐는데,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괜찮아요. 원래 처음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짜잔, 에뛰드 디어 달링 틴트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예전에 에뛰드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하여 제가 남포동에 있는 에뛰드에서 구매를 했죠. 양 보세요. 거의 1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줄어있죠. 요게 가성비 좋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가격도 5,000원? 4,000원? 5,000원? 근데 이거보다 비싸고 이거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비싼 돈 주고 좋은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바르지 이거는 손길이 안 가요. 근데 이것도 참 예쁜 틴트란 말이지. 아이고 색깔 이뻐. 참 좋은 틴트인데 더 좋은 틴트들이 얘를 묻히게 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죠, 저기에 제 립 제품 보관함 저기 저쪽을 보면 보시면 뭐 이렇게 있어요. 립 제품들이 여기 막 이렇게 있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도 안 써요. 단 하나도 안 써요. 제가 쓰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매일 써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맥칠리, 그리고 또 거의 매일 써서 앞에 나와 있는 베네 틴트, 그리고 또 현재 제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바비 브라운 립스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디올 립글로우.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립 제품들 다 모으면 한 30-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쓰는 건 5개도 안 되지 않나요? 다른 건 그냥 전시용. 나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거 볼까? 슈렉팩. 제가 다른 분들 영상도 자주 봐요. 그 중에서 제 친구 노루군 영상도 자주 보는데, 노루군이 뭐 추천하는 화장품 이런 거 제품들 거기서 슈렉팩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영업 당했죠. 그래 샀는데 포장도 안 뜯었어요. 제가 예전에 샘플로 받았던 슈렉팩이 있어요. 요거를 사놓고 요거 먼저 써야지 하고 썼단 말이에요. 슈렉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손이 안 가요. 이걸 뜯지도 않았네. 뜯지도 않았네요. 네, 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요런 거 너무 귀찮아요. 팩 같은 거 잘 안 하게 돼요. 팩도 요런 팩 말고 그냥 마스크팩을 하지 왠지 모르게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다 자질구레한 것들이라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화장대를 한번 둘러보면서 왜 산지 모르겠는 화장품들이 분명히 몇 개는 있을 거예요. 그쵸? 안 샀으면 돈이 얼마야? 돈으로 바꾸면 진짜 몇십만 원 될 텐데요. 그쵸?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뭐 요게 인생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 다음번에 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음번에 신상 나왔다고 하면 뭐 제품이 좋은지도 안 좋은지도 모르고 와 신상이다 하고 샀다가 며칠 뒤에 또 후회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저 말고 몇몇 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네. 하지만 뭐 그게 살아가는 재미죠. 하하하. 네, 아무튼간에 돈을 절약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보러 가주세요. 이것도 재밌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장 조심하세요. 안녕. 뺨.